오늘 이 창세기 1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자손을 주시기 위해서 99세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하냐? 너는 이제부터 많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면서 그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 히브리 언어에서 뒤에 임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면 이거는 복수 명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람에다가 임이 붙으니까 아브라함이 돼서 그 복수 명사를 갖고 사레는 또한 사레라는 이름 뒤에다가 이제 그 복수 명사를 해서 사라 해서 이제 복수 명사가 되어져서 만민의 어머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민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사라는 만민의 어머니가 되어지도록 하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이 육체로 나올 수 없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라가 이제 이삭을 잉태하게 되고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이란 이름은 기쁨이다, 웃게 하셨다, 이런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인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 또 돈으로 산 종들, 그의 식구가 되어진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바로 이 언약을 하였다는 그 표징이 된다라고 10절과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그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명령하신 그 할례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킬 언약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할례가 그 아브라함의 육체,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의 모든 가족들, 그의 집안에 있는 남자들에게 표징으로서 그들의 육체 가운데 그 표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 남자 포피를 벤다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생식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을 주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의 생식기를 통해서 씨가 잉태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씨를 낳을 수 없는 99세에 하나님이 그 표피를 베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생식기에서 그 씨를 뿌리게 하는 그 씨는 뭐냐면 언약의 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씨는 반드시 뭐냐면 그 피를 통과해서 그에게 뿌려진다. 그리고 사라는 그가 그 사라라는 이름에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만민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그가 그 피로 하나님 앞에서 뿌려지는 그 씨를 언약의 씨를 받아서 그를 이땅 가운데 내어놓고 그로 말미암아서 만민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는 씨를 뿌릴 때 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게 되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아진 이 자식은 피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한 이 자식은 언약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체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나올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낳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그 앞에 사자가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때그 아내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던지면서 이는 피의 아들이다 라고 할때그
베어진 포피를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모세에게서 물러갔다.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바로 이 피로 낳은 아들의 표피로 인해서 할례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게 되어진다. 사망 권세는 물러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바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왕으로부터 구출해내서 그들을 구속해내는 역사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자손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되어지고 그렇지만 반드시 내가 4대가 되어질 때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그들의 유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보낼 때 이 표피가 그의 앞에 던져졌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의 표징으로 표피를 베는 할례를 명하신 것과 이 할례가 그래서 아 정말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 임금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에 이 할례라는 것이 그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나눴듯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바로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자손 그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 씨라고 말한 그 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언약의 아들이구나. 바로 피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아들, 언약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할례는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만 할례를 받으라고 그걸 지켜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언약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할례를 누가 지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할례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가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육의 몸을 벗어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육의 몸을 벗어버리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그의 피의 아들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죄사함의 피를 흘렸고 그런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가 진멸하였죠.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바로 사망 권세. 그래서 사람들을 일생 그 사망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할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죄에서부터 죄사함을 얻는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주어진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 너에게 영원한 유업이 되어진다는 약속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이 표징은 두 번째 무엇을 의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표징입니다. 세 번째, 이 할례 표징은 우리를 뭐냐 하면 새로운 삶을 주는 시작의 표징인 것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삶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졌던 그 삶에서부터 생명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고 의롭다함을 얻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사는 시작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언제 하라고 하냐면 8일에 하라고 합니다. 8일째. 자, 그래서 새로운 삶의 시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8일이라는 단어를, 숫자의 의미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6일 동안의 일을 하시고, 그래서 6일은 세상에 속한 일입니다. 세상 숫자입니다. 그리고 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런데 8일은 그럼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한 이후에 8일이 되어집니다. 근데 8일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자, 안식일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많은 절기 때 안식일 다음 날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특히 오순절,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도 성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회로 모인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일로 모이는 것입니다. 자, 이 8일째 되는 날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어지는 날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일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히신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어서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인 날, 또한 영원한 날, 영원한 몸으로 있고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사는 그 유업을 얻는 시작의 날이 바로 이 할례를 행하는 날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8일에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할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할례, 십자가의 할례를 우리도 또한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시 짊어져야 할 어떤 대속제물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너와 내 자손이 계속해서 지켜야 될 바로 이 언약이 할례다인 것처럼 우리 육체에 이 할례의 표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한 이 할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육체의 할례를 행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 할례를 남자만 행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의 갈비뼈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지고 우리는 바로 그의 아내가 되어져서 그의 갈비뼈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받을 그 육체의 피 흘림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남자만 할례를 받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럼 어떠한 할례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육체에 가져야 될그 표징이 필요하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받고 이삭을 받을 때 할례를 받게 하셨는가? 이것은 육은 죽고 영으로 자녀를 낳게 하는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신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을 가져야 될 것을 말하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 잔을 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피를 받아 마시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입니다.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받아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맞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례파다.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라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면적 육체의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고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할례라는 것은 영에 있다 그리고 율법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표징으로 가까이 있어야 될 영의 할례는 우리 심령의 육의 사람, 정욕의 사람은 죽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진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할례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하신 것은 그가 율법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율법을 갖지 아니하였을 때 그가 이 할례를 명령으로 받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1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신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겨심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영적인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약속, 그 약속이 할례를 통해서 이삭이 낳은 바 되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와 어미가 되게 하시면서 이삭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말씀 육신 되어오시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피 흘리시는 육체의 조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할례를 행하심으로써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지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할례를 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일을 이루신 것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유업을 약속으로 받은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영원히 그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축복의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할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할례자요 바로 그 약속의 유업을 얻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자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무할레시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유업을 얻게 되어지는 이 축복자가 되어진 그것을 너무나 너무나 정말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나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할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너무나 귀하고 귀한 감사할 수 있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 영원한 유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